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설 연휴를 쉬고 있던 때였죠. 특히 설날 아침에 재즈의 거장 치코리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나이로 치면 뭐 우리 나이로 80살이었죠. 1941년생이니까요. 고령이긴 했지만 2010년도 들어서도 앨범을 무려 한 14장 정도 발표를 했고요. 또 2018년도에 내한했을 때도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건강관리와 또 이렇게 자신의 관리에 철두철미했던 치코리아였기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슬퍼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재즈로프트에서 지난 2018년도에 치코리아 내한 피아노 독주회가 있었을 때 잠깐 치코리아에 대한 그 음반들을 제 나름대로 베스트 최고의 음반이라는 것들을 뽑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그때 좀 부족하다는 제가 좀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치코리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제가 연휴 기간에 치코리아의 음반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그 꼼꼼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골격은 지난번에 제가 2018년도에 선정했던 7장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몇 장을 더 골라서 치코리아 음반 10장을 골라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치코리아는 197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활동한 그 이후부터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재즈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그야말로 많은 앨범들을 또 발표했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뮤지션보다도 사실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던 재즈 뮤지션이었습니다. 뭐 정통 재즈부터 시작해서 퓨전, 라틴 재즈, 뭐 또 어떤 때는 정말 클래식 음악까지 연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10장을 고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치코리아의 음악적인 전체적인 그런 포용 범위를 가급적이면 다 반영해서 그의 어떤 어떻게 보면 10장 안에 좀 여러 면모를 다 담아 보려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좀 10장을 골라봤습니다. 10장을 좀 소개해드리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안 들어보신 음반이 있으면 치코리아의 이 음반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골라봤고요. 지난번에도 그 첫 번째 음반 연도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6년에 애틀랜틱 레코드에서 녹음했던 Tones for Joan's Bones라는 음반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1966년이니까 치코리아가 스탠게츠 밴드의 사이드맨으로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하지만 이 앨범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그 포스트밥 또는 그 하드밥 연주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정말 뛰어난 앨범입니다. 트럼펫의 우디 쇼, 그리고 테너 색소폰의 조 페럴, 피아노의 치코리아, 베이스의 스티브 스왈로, 그리고 드럼의 조 챔버스, 당시 아주 그 쟁쟁한 젊은 뮤지션들이 함께했던 5중주 앨범 톤스 포 조한스 본즈, 이 앨범을 첫 번째 앨범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 앨범은 비슷한 시기죠. 1968년도에 음반입니다. Now He Sings, Now He Sups 라는 앨범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고 트리오 편성이고 원래는 그 솔리드 스테이트 레코드에서 녹음된 음반인데 훗날 이제 블루노트가 그 음반사를 인수합병하면서 현재는 블루노트 앨범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치코리아의 피아노 그리고 미로슬라브 비투스의 베이스, 로이 헤인즈의 드럼. 이들은 나중에 ECM으로 옮겨서도 또 치코리아 트리오로 활동했던 그런 멤버들이고 너무나 호흡이 뛰어난 데다가 세 사람이 아주 기량이 좀 훌륭하죠. 치코리아의 스탠다드 넘버라고 할 수 있는 매트릭스 같은 곡이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즈 이런 작품들이
담겨져 있는 지코리아 당시 트리오의 정말 진수를 맛볼 수 있는 68년도 녹음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그가 만들었던 그 리턴 투 포에버 그룹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ECM에서 1972년 2월에 녹음된 리턴 투 포에버의 첫 음반이죠. 이 앨범은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재즈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명반이죠. 치코리아 그리고 함께했던 조 페럴이 여기서 색소폰과 플룻을 연주하고요. 베이스에 바로 그 이제 명인이 되는 스테니크라 그 다음에 드럼과 퍼커션의 아이오톤 모레이라 그리고 보컬리스트 플로라 퓨림이 함께하는 전설적인 리턴 투 포에버 첫 번째 일기 멤버들로 구성된 그리고 첫 번째 음반입니다. 연이어서 이제 소위 대형 음반사 폴리도르로 자리를 옮겨서 리턴 투 포에버의 두 번째 음반을 녹음했죠. Light as a Feather. 그 치코리아 평생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스탠다드 넘버가 된 그의 명작인 스페인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아주 환상적이면서도 그 치코리아의 새로운 그만의 독특한 퓨전 스타일을 앞에 Return to Forever 첫 음반도 마찬가지지만 그만의 독특한 퓨전과 라틴과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아주 환상적으로 결합된 음반이었습니다. 이후에 뭐 Return to Forever는 이제 멤버를 바꿔가면서 또 새로운 사운드를 추구했지만 물론 제 개인적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때 이 초창기에 이 일기 멤버들이 가장 훌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피아니스트 허비 앤콕과는 그야말로 뭐 재즈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경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또 아주 정말 가까운 음악적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는 이 두 사람이 피아노 듀오 연주를 시작했었죠. 라이브로 했었고 그래서 음반 하나는 치코리아가 이 몸담고 있었던 폴리도르에서 음반을 냈고 또 한 장의 음반은 허비 앤콕이 몸담고 있었던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음반이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치코리아 앤콕 이 폴리도르 음반을 꼽지 않을 수 없고요. 치코리아의 그 작품인 홈커밍 그 다음에 부케 그 다음에 라피에스타 이런 명곡들이 이 앨범에 허비 앤콕과의 피아노 이중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연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피아니스트들의 연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사실 또 게리 버튼과의 이중주를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게리 버튼과 만년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아주 여러 장의 음반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ECM에서 발표했던 1979년도의 그 GDA 콘서트를 골라봤습니다. 이 앨범은 정말 두 사람의 연주에 피아노와 바이브라폰 어떻게 보면 새로운 ECM 사운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재즈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치코리아와 또 영롱한 바이브라폰 사운드 게리 버튼의 사운드가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던 여러 음반들 가운데서 저는 뭐 여기서도 그 유명한 크리스탈 사일런스를 연주를 하고요. 치코리아의 게리 버튼의 그 이중주가 가장 돋보였던 음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음반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뭐 더욱 다양해지고 있던 그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Three Quartets 이 앨범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테너 색소폰의 마이클 브레이커 그리고 피아노의 치코리아, 베이스의 에디 고메즈, 드럼의 스티브 겟 그야말로 쟁쟁한 올스타 멤버들이 모였는데 3 콜테츠 그러니까 세 곡의 4중주가 사실 오리지널 LP에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쿼텟 1번, 2번, 그리고 3번이, 아, 2번이 이 두 개의 곡으로 나뉘어져 있죠. 한 곡은 파트 1은 듀크 엘링턴에게, 파트 2는 존 콜트레인에게 헌정했던 곡이었고, 그렇게 해서 전체 세 개의 사중주를 담았다고 해서 3 쿼텟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하드밥 또는 포스트밥의 정통 재즈 팬들에게도 치코리아는 1급 재즈 피아니스트였고 작곡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4명의 그 연주가 정말 불을 뿜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 무렵에 또 이런 음반을 냈다는 게 굉장히 좀 치코리아의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성격을 말해주는데, 이 터치스톤, 제가 아주 치코리아 음반 가운데서 80년대에 들었던, 그때는 정말 백판, 복사판으로 들었던 음반인데요. 터치스톤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선택인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저는 들으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음반입니다. 곡마다 좀 그 멤버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 치코리아가 지금까지 인맥을 쌓아왔던 그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자들이 곡마다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알디메올라, 레니 화이트, 스테이니 크락, 파코 데 루치아, 또 당시에 이제 그의 부인이 되었던 게일 모란이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 또 리코니치도 한국 연주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운드는 다분히 리턴 투 포에버의 연장선상에 있는, 당시 리턴 투 포에버 밴드를 이끌진 않았는데 그 당시 그러한 분위기의 음악을 스튜디오 올스타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추구해 나갔던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음악들이야말로 치코리아 음악의 어떤 본령,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카를로스 베네반트의 베이스도 참 훌륭했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혹시 간과하셨다면 꼭 들어보실 만한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실 굉장히 여전히 왕성하게 음반들을 많이 냈는데, 치코리아가 2010년부터 해서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브라이언 블레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멤버들과 트리오를 결성했죠. 트릴로지 1, 2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2를 골라봤습니다. 물론 1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치코리아는 여러 편성의 트리오, 여러 멤버들과 트리오 편성을 해왔지만 이 만년에 크리스찬 맥브라이드와 브라이언 브레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자신의 트리오 음악의 정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물론 스탠다드 곡과 자기 또 유명한 자기의 오리지널 작품들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곡에서든 사실 크리스찬 맥브라이드와 브라이언 베이드가 치코리아와 어울릴 거라는 예상은 사실 참 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말 이 고수들이 한데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줬던 아주 뛰어난 라이브 음반입니다. 이 음반도 빼올 수 없었고요. 이게 9번째 음반이고 마지막 10번째 음반으로 정말 근저에 발표되죠. 2019년도에 발표되었던 The Spanish Hot Band의 안티도트를 전 골랐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My Spanish Heart라는 그 앨범이 있었고, 그의 음악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음악을 담은 그런 앨범이 이전에도 그 뛰어난 1970년대 앨범이 있었죠. 하지만 만년에 들어서 다시 한번 녹음한 이 앨범이야말로 보다 전격적인 스페인 음악과 재즈의 접목을 드디어 이 치코리아가 이뤄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과거에 그가 발표했던 뭐 옐로우 님버스 같은 곡들이 다시 여기 연주가 되었고, 아르만도즈 룸바 같은 곡들도 다시 연주됐는데, 그야말로 정말 전격적인 스페인 음악과 치코리아의 재즈가 잘 조화를 이뤘던 정말 뛰어난 앨범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 그 수많은 그 치코리아의 디스코그라피 가운데서도 골랐는데도 2010년대 넘어서 최근에
음반이 여기 두 장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실 참 보기 드문 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뮤지션들은 벌써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80 가까이 됐을 때는 이미 전성기를 한번 찍고서 음악이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치코리아는 만년까지도 이런 작품들을 냈다. 이 점은 치코리아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실한 뮤지션인가를 입증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재즈의 거장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고요. 늦었지만 그의 명복을 빌면서 이 10장의 음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즈로프트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